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원수 방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역대급이었던 요 출렁출현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의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만족할 만한 결과 받았기를 바래봅니다 기도해봅니다 혹은 조금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앞으로의 또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니깐요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네, 있어보자고요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할 거는요 이 수능을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영역별 총평까지는 아니고 감상평 이렇게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마 올해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이 궁금해서 들어왔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 같이 나눠보는 게첫 번째고 그 이후에는 내년에 수능 치를 친구들을 위한 해설이 시작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언매부터 하려고요. 언매 해설을 여기에 붙여서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공통 과목 전 문항 해설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등급컷이죠. 쉬운 시험이었다고 아무도 못할 거예요. 어렵잖아요, 딱 봐도. 어우. 언매 1컷 85.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으로 보이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게이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더 나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점 차이로는 부족한 것 같고, 왜냐면 이 등급컷 차이는 보통 뭐랑 같이 간다고 하냐면, 선택과목 그 자체의 난도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난도가 엄청났단 말이죠. 물론 무작정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황하게끔 했을 거고요. 시간을 소비하게끔 했을 것이며 약간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지금 다시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와서 좀 다른 느낌으로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조금 더 얘가 더 내려가야 될것 같은 느낌 혹은 요 차이가 좀더 벌어져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화작은 아마도 45번 문제가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꽤나 어려운 시험이었으며 예전 영상 올리던 대로 했으면 이득 보는 거였네요. 저는 뭐 80점 맞기 해가지고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80점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 저는 몰랐죠. 정부의 발표,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대응, 6월, 9월 시험의 느낌과 난도. 어떻게 이런 시험을 예상하겠어요? 예상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상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런 시험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거의 뭐 점수가 조금 아쉽지만 등급으로 이득 보는 친구들이 뭐 결과적으로 많이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다. 요인이 뭐가 됐든 간에 정도고요. 아유 오답률 탑5 EBS 기준이고요. 보세요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요. 45번 문제가 자료 활용하기 라는 유형이었단 말이죠. 그거에 따른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있진 않았을까? 왜냐면 유형 자체를 꼬아놓지는 않았거든요. 또두 번째는 모두가 이제 이것 때문에 틀렸겠죠. 함정이 좀 심하게 있었고, 그 함정은 좀 연습이 덜된 친구들은 쉽게 빠질 만한 꽤나 수준 높은 함정이었다. 예, 네, 잘 만들어진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걸렸네요. 그 이후에는 문학이 어려웠다 문학이 어려웠다 이야기 많지만 독서 독서가 또 오답률 2위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 이제 문학 그리고 화작 하나 더이 1위의 존재감이 좀 많이 크네요 그다음 언매 보세요 언매 그 자체가 오답률 탑5에 들어있는 건 요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었나 언매의 선택자들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언매가 당황을 시키기 때문이고 시간을 많이 뺏어갔기 때문이다 라는게 오답률 탑5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독서 독서 였고요 30번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틀렸는지는 예, 보시면 알 겁니다 30번은 문학 이었네요 그 다음 독서 하나 더 언매에서 한 문제가 덜 오니까 독서가 바로 5위로 올라온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아 문학이 어려웠다고들 하지만 결국 선택과목과 문학에서의 영향이 독서로 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독서 그 자체의 문제단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2위 3위 1위, 2위에 들어갈 만한 문제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수행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평소 같으면 풀수 있었을 문제를 아마 못 풀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렵다는 얘기가 쉽게 나오진 않는 뭐그 정도의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시험지로 볼땐 너무나 좀 압박이 심했던 예, 그런 구성으로 나와서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예, 학생들의 멘탈 테스트와 시험 운영 능력 테스트를 좀 세게 한 느낌이라 거기서 많이들 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 감상평. 되게 여러 가지 루트로 당황스러움을 만드는 시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문제 하나하나가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예. 시험 운영 측면에서 난도가 말이 안 돼요. 여러 루트는 1, 2, 3번 요 정도로 봤는데요. 먼저 언매 선택자 시간 언매 분항 구성이 말이 안 돼요. 시간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성을 짜놔서 원래 언매 선택자들은 시간적인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에 안정감을 느꼈을 텐데 그 안정감이 이제 불안함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험 운영에서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순간이었죠. 그다음 2번, 3번은 문학, 문학인데요. 어, 독서가 아까도 오답률 위에 있던데 이 녀석은 왜 문학을 얘기할까? 얘네가 영향을 줘서 독서가 어려웠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입니다. 이즈물 로남이라는 현대 수필에서 말장난이 엄청 심해요. 갈래별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푼다가 준비가 덜돼 있는 채로. 그냥 작품을 읽고 문제 풀어야지 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당황했을 거예요. 이따 말하겠지만 이 당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당황했다면 그때 그 당황한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미리 준비했어야 됐다. 이건데 우리는 좀 너무 쉬울 것이라는 생각도 반영되어 있었겠지만 시험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좀큰 겁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그때 꺼내서 써야지까지가 준비됐어야 됐는데 아마 그냥, 당황하지 않는 다한테좀 배팅을 많이 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약간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 다음, 골목안이라는 현대소설, 비연계이기도 했고, 보기가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방법들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만 뭐, 서로 소통이 되는 이야기겠지만요. 골목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두 문단? 세 문단까지 읽으면서, 아, 당황을 유발할 거란 말이죠. 이뭔 소리야? 누구랑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는가? 해결책이 없었다면, 그 스노우볼이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내용의 문제를 뭐풀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다시 보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 아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돌아가죠. 근데 아예 파악이 안된 채로 읽기를 끝내고,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당황해서, 30번 문제 같은 거,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네요. 30번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보이진 않는데, 오답률 상위에 있는 걸 보면,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 4번. 준비가 덜된 학생도 그럴 것이고, 여기 있던 당황이 이어지는 거긴 하죠. 이 준비는 뭐, 또 제가 수업하는 거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기준일 텐데,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당황스러움을 행동으로 뚫어 나가고, 결과적인 점수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약간,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면, 안타깝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시험 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까지를 준비하는 게 실력이었다라고 한뭐할 말은 없지만, 준비가 조금 덜 돼도 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실력이 발휘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영역별 감상평입니다. 독서는, 이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황 때문에 준비한 게잘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애초에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였다는 거고. 이런 걸 주의해서 읽으면 기출엔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말할 거야. 너무 기대가 많고, 준비가 많구요. 이 준비한 걸 그대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읽기는 실패할 것이다. 근데 그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자. 까지가 우리의 계획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이 대부분의 방법들은 첫 번째 읽기의 성공을 전제로 깔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쉽네요. 이유는 다양했겠지만 독서에서 첫 번째 읽기가 혹은 첫 번째 문제풀이가 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면 좀 많이 빡셌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풀이 행동적인 준비는 문제풀이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올렸던 단계별 문제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한번더 독서에서 강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9월에서 대놓고 그런 메시지를 줬고 원래도 중요했던 게한번더 강조되는 그런 시험을 겪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면 네, 마음 아픈 결과 받았을 확률이 있었을 것이다. 요런 생각해 보네요. 주요 문제 6번. 일단 단계별 문제 풀이가 중요했다. 뭐이 정도였죠? 그냥 읽고 그냥 풀면 좀 빡세죠. 단계별 문제 풀이는 여러분, 훑어 보잖아요. 뭐까지를? 선택지 구성까지 쭉. 훑어 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죠. 간단한 계획이지만 요 정도. 1번, 2번이 a에 대한 거구나. 3, 4, 5는 b에 대한 거구나. 근데 마지막에 강화랑 약화까지가 있으니까 먼저 a 입장 b 입장을 생각한 다음에 그게 앞이랑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따로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마지막에 강화랑 약화에 주의해서 내용을 판단해야겠다 이러면 아마 답이 바로 나올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6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시간 소요가 있었을 것이다 를 예상해 본다면 이 정도의 어떤 참견 할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또 나름 뭐 보기 문제였는데 이 보기 문제는 미리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놓는 게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았다 하는 정도죠. 미리 아는 게 많을수록 분명히 문제 풀 때는 빠르게 빠르게 판단이 되니까요. 선택지를 거꾸로 넣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식의 방법은 애초에 그런 걸 준비하지 말라고 많이 전 잔소리를 하고 있고요. 7번 문제는 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죠. 얘도 오답률 탑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들어가죠? 근데 얘는요, 읽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A 기법에 대한 읽기, 혼동을 제거하며, 막, 헷갈리는 내용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두 점을 무작위로 정하는데, 정상치로 가정한다라는 내용이 써있거든요. 근데 빠트리기 쉽잖아요. 한번더 메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 그걸 기준으로 허용범위라는 기준 하나랑 문턱값이라는 기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따로따로 내용 파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치에 추가한다. 이게 그냥 읽으면, 아, 이 선을 후보에 넣는구나. 이렇게 인지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구별하는 거예요. 아, 정상치에 추가하는 건 선이 아니라 나머지 점들이다. 심지어 그 나머지 점은 애초에 그 선으로 지나가게 했던 두 점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 문턱값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건 무엇인가? 후보군에 추가하는 건 점이 아니라 선이다. 뭐 여러가지. A를 다 해놓은 다음에 B를 보면 B의 내용은 굉장히 뭐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대부분이라는 말에도 미줄쳐 놓고 모든 점에도 미줄쳐 놓기로 했는데 보기의 내용을 다 처리한 다음에 A랑 맞춰볼 건데요. 어 A랑 맞춰보면 다른 점이 꽤나 있더라. 다른 점을 정확히 뭘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알고 B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면 풀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A 기준으로 나온 거였죠.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도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후보 직선이니까 일단 뭐 정상치로. 가정한다. 이걸로 그냥 첫 번째가 뚫리는 거예요. 그다 B기법에서 후보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금방금방 풀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에 거에 스노우볼이겠죠. 선택과목과 문학 때문에 아마 얘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혹은 얘에 대한 읽기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독서 수업을 할땐 필수 메모 사항으로서의 과정을 꼭 말씀드리고요. 과정, 해 해당하는 정보가 나오면 무조건 메모하자. A 기법 관련한 내용도 그렇게 메모가 됐으면 좋았던. 그리고 이후에 문제 풀때 헷갈릴 나를 대비해서 미리 혼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줬다면 조금 더 할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독서는 애초에 준비하기로 했던 그 필수 행동에 대한 강조가 한번더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출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 출제가 됐긴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영역이네요. 14번은요. 일고 계획 세우고 해야죠 여러분 단기별 문제풀이는 언제나 훑어보고 계획 세운다고 아까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한 종류의 생각만 하면서 진행한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요 이렇게요 기억기억기억 기억, 기억 하면 1, 2번 나가리란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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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3번 5번 나가리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작업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 요거 본적 없어요? 이 문제 유형 그냥 너무 전 시험지 보자마자 그냥 육성이 나왔어요. 와 이걸 이걸 또 이렇게 내네. 기출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기출학습의 중요성이었다기보단 내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그때 준비해 놨는가 그 문제를 겪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만 생각해도 얘는 풀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요 작업을 안 하면 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정약용 생각해 보세요. 유형원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그냥 카피한 거잖아요. 이 작업을 하고 밑에를 봐야죠. 얘를 보면 안 됐죠, 먼저. 얘를 보기 전에 했어야죠. 이걸. 하고 나서 밑에 보면 엄청 쉽지않아요 근데 오답률이 나왔다는 건 뭐, 뭐 또? 뭐 좋게 좋게 생각해 본다면 다른 영역에 스노우볼이겠죠. 근데 스노우볼이 굴러와도 할건 해야 됐는데, 글쎄 얘를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메모 내용은 그냥 저만의 꿀팁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뭐라고 묻고, 묻고, 있죠?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결론을 먼저 낸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게 중요했는데, 이걸 설마 아니겠죠? 선택지를 보고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로 어떤 대상에서 빠지냐면, 아이고, 시험이 엇가했다. 라고 안타까워 할 만한 대상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하기로 했던 걸 하고, 시험이 엇가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미 끝났는데, 뭐, 이렇게 했어야 돼, 저렇게 했어야 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안타까운 마음에, 네, 한 말씀드려 봤네요. 16번은요, 오답률 탑에 있진 않았죠? 뭐 나름 이렇게 한다면, 좀 어려웠던 건 이거긴 하죠. 뭐, 윗글만 기준으로 보기를 연결하는 작업이 아니라, 얘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반대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했다. 보기를 분석한 다음에 보기에서 미리 할 말이 좀 많았어야 했던, 근데 어쨌든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보기를 윗글에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할 땐 이거였죠.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에 유학 썼어야 됐고요. 그 다음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됐다는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까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설해 패고 마지막 의견을 일차는뭐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할말 많은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문제 풀러 가는 거. 요게 됐어야 됐는데 사람의 본능은 이렇죠. 읽고 발문 읽고 곡기 읽었으니 선택지를 읽겠다. 요런 생각이었다면 이 문제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가나 지문이 어려웠어 라는 감상평이 남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따로 떼놓고 보면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었던 거고 운영상에 억가가 쌓여서 어려운 지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문학입니다. 기본적인 방법 준비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갈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읽고 어 이게 필요했던 읽고 어? 해서 대처하는. 이게 필요했던 갈래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수필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됐거든요? 좀 많이 어려움 겪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쪽이긴 해요. 수필은 미리 어떻게 준비하기로 했죠? 근접 부정찾기 아, 여러 소리 하지 말고는 너가 뭘 좋아하는데, 너가 뭘 싫어하는데만 구도 정리했으면 그 앞에서의 개소리에 대한 해석이 돼요. 예, 네, 그런 갈래이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건요두 가지였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갈래 두 가지이죠? 현대소설, 아. 근데 미리 예고됐긴 했는데 그리고 예고된 느낌과 똑같은 것 같긴 하거든요. 뭐랑? 원미동 시인이랑 다를 바가 딱히는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좀더 기법적인 어려움이 있긴 했다? 보기를 기준으로 봐도 확신하기가 좀 어려웠을 읽기 과정에서 이건 이거 저건 이건 저거 이렇게 확신하기가 좀 어려웠던 출제가 된것 같기는 하네요. 먼저 수필이잖아요 여러분. 수필은 주제가 뭐다? 글쓴이의 개성적인 가치관이 주제다. 가치관이 뭔데? 이걸 가치 있다고 바라보고, 저걸 가치 없다고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처음에, 어그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어그로에 끌려가지 않았어야 했죠. 왜냐면, 아유, 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게 뭔데? 그래서 너가 싫어하는 게 뭔데? 그게 이거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병이라고 말하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다. 라는 걸로 그냥 딱한 덩어리만 해주시면, 이제, 위에 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딱 정리가 되죠? 만약에 글쓴이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이 써있어, 그건 뭐예요? 그러냐? 아니다! 이런 거 같냐?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 글쓴이가 부정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이걸로 한 문제 푸는 거였잖아요. 아, 긍정부정 게임이었는데, 긍정부정 게임이, 결과적으로 3문단이죠? 여기? 여기부터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어그로가 심했단 말이죠? 아까 정보처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던 건, 여기서 나름의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긴 했는데, 갈래별 풀이 방법이 좀더 준비된 친구들은 1문단, 아 2문단이죠 2문단에서 아뭔 소리야 이러고 넘어갔으면 조금 더 해결할 만한 게 많았던 그렇게 출제가 됐네요 말장난이 좀 많이 심하긴 해서 이거에 쉽게 감정이 동요되고 좀 분노하는 친구들은 와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일단 수능인데 어떻게 이딴 수피를 내가지고 말장난을 여기서 이제 화가 나버리면 좀 많이 빡셀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해결 방법은 이었다 하는 정도고요 이거요 이거는 수경낭자전이라는 소설 가지고 서로 수업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뭐, 읽고 미리 인물 관계도를 그려야지를 준비하는 건 바보짓이다. 하지만 읽고 내용 파악을 함에 있어서, 아, 인물은 많이 튀어나오는데 누가 누구고 어떤 관계고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관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도가 거창할 필요도 없었어요. 뭐, 이러면 됐던 것 같거든요. 단서들은 표시를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봤으면 사실 왜 원미동시인의 그 흐름이 이어지긴 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처음에 싸웠는데 갑자기 딸편을 안 들더라 근데 그거의 의도는 이거더라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화장실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줬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 줄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현대소설은 한 사람의 심리를 막 분석하고 막 그런 걸 어려운 현대소설이라고 보통은 부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면 그게 어려운 소설이겠지만 아 얘는 딱한 번의 대처가 없어서 그런 다음 중략 이후를 읽어버려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 때문에 30번 문제를 틀리는 스노우볼이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입력하고 입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해? 그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가 입력을 하죠. 하...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잘본 친구도 있겠죠?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어우, 잘했습니다. 근데, 못한 친구들은, 고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너무 아쉽다. 아, 이건 뭐, 주요 문제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오답률 위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뭐 때문이냐면, 항상 수업 때 강조했던 건,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무닥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시작하면, 자기만의 그 생각했던,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그 전략들을 꺼내면서 문제 풀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긴 했어요. 나눈 다음에 먼저 주제 읽고 와서 오른쪽부터 보고 아닌 걸 지운다. 그러면 가만 가지고도 1, 3, 5 지우거든요. 1번은 왜 지우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였지. 감정 드러내는 막 이런 시가 아니었으니까. 물론 나중에 표현법으로 봐야 좀더 정확히 지워지는 선택지긴 하지만요. 2번 보고, 뭐야, 나의 주제랑은 상관없는 시전 문제잖아. 예, 네, 나의 표현법만 찾으면 끝나는 내용이었죠. 그럼 아오, 얘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그런 9월 평가원의 34번 문제였나요? 보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은 흐름을 또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보기는 자연에서 인간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1번은 인간에서 자연의 방향성을 얘기하더라. 굉장히 좀 클래식한, 좀더9월에 강조됐던 그,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던 문학의 보기 문제는, 보기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야! 한번더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화장의 오답률 1위 문제였죠? 어우, 이유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그거를 그거의 이유가 또 있다 아우 그냥 눈알 굴리기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게 1번이니까 오답률이 높게 나오죠 1번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생각 잘안 한다고 했죠 그걸 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도 말씀드렸죠 제가 뭐 예상을 했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네요 화작에서의 나름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1번의 답을 넣으며 애쓴 모습 확인이 되고요 1번이 답인데 이런 낚시까지 했어 아우 체감난도 많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까지고요 뭐, 지나간 일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일에 기대를 걸며 좀더 노력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끝끝내. 1년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도, 상황에 따라 노력을 바꿔가며, 이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상황에 맞게 막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친구들. 근데, 결과가 좀 아쉬워. 결과적으로 입시가 다 끝났는데도 아쉬워. 재수, 뭐, 삼수 할수 있겠죠. 근데,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 내가 바뀐 적이 없어. 혹은 열심히는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중간에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똑같이 열심히만 했어. 뭐 그런 친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추천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주 드렸던 뭐 잔소리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결과를 고정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이겨요. 어떻게 해서 과정을 상황에 맞게 맨날 바꿔서 공부가 안된 채로 막 기간이 흘렀어요. 그럼 남은 기간 안에는 잠 줄이고 하든가 또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될 때를 만났어. 그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필요 없는 공부를 하든가.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결국 목표를 책임지려고 했던 친구들. 아쉽게 책임은 못 졌지만 그런 친구들은 다음 도전 뭐 응원하죠. 그게 안 됐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 맨날 이렇게 잔소리했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도전은 넣어두길 바라며 수능 말고도 다른 도전도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성과를 보시는 뭐 그런 경험을 다른 종류로 하시기를 추천드린다 이런 잔소리를 마지막에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언매 해설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친구들 잘 가시고 푹 쉬세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언매 해설이라기보단 언어 해설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비주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 폭력적이에요 비주얼이. 첫 번째, 아, 중세국어다. 안 나오길 안 나오길 바랬는데 딱 나와버리는 그 느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중세국어에 대해 미리 공부하더라도 이 제자원리에 대해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문법 사항들이 많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내버려? 아, 뭐 이런 상황. 오히려 어떤 친구들이 좀더 잘하냐면 고1 친구들이 이걸 잘해요. 고1 2학기를 거친 친구들. 시험 범위 일대가 많거든요. 안타깝고요. 근데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지문형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비문학처럼 내용을 풀어라 였고요. 그게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문법 지문이니까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질문도 하고 읽어도 되나요? 막 이렇게 혹은 보통 안 읽잖아요. 이렇게 전제로 깔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 읽었어야 됐다 입니다. 1문단에 좀 특이할 만한 내용 같이 볼까요? 읽었어야 됐던 내용. 오 다섯자가 있고 가획의 원리. 그 다음 이체자. 중성자는 그랬다. 어? 달라진다면 여기서 끊겠네요. 그죠 기본자 세자가 있고 비문학처럼 읽으면 이렇게 연결하겠죠? 얘는 세자, 얘는 다섯자구나. 그 다음 본떴는데 뭐 하늘, 땅, 사람, 얘 발음기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다 읽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시가 있는데 진하게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런 걸? 뭐,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라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종성자입니다.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는데,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한 8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아, 글쎄요. 충분하다고 보았는데는, 누구의 입장인지는 모르겠고, 사실 뭐,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써서 재활용한다까진 맞고,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글자 만들지 않았다는 맞지만, 여덟 자만으로 충분하다의 어떤 내용이 법칙인 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건 뭐이 내용을 까서 지금 얻을 건 없으니까 써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렇죠. 아 초성자의 내용 그대로인데 여덟 자면 되는구나. 심지어 이걸 보래요. 그러면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글자가 있구나. 그럼 다 아는 거죠. 이것만이 지식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좀 짜증 나는 게 마지막 보고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건 개소리야. 누가 썼어 이거? 이러겠지만,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단어를 했다? 뭐야? 아, 하나의 단어가 두개 이상의 예시가 될 수도 있구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오랜 시간을 겪으며 이 벌어졌다, 뭐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또 하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구개음화 단모음화는, 어, 단모음화에 대해 안 배웠는데, 이중모음이? 단모음 대신가 단모음화가 보다. 여기서 알아서 됐던 딱 하나는요. 이렇게 얘가 얘로 됐다는 거구나. 랑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을 때 다른 것만 보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딱두 개. 아난 의문의 변동은 알지만 의문의 변천 같은 건잘 몰라. 아, 몰라도 됐던 것 같긴 해요. 원순모음화는 의가 우 됐구나. 읽으면 됐거든요. 그 다음 부엌이 부엌 되는 건 얘랑 얘는 잘 모르겠고 왜 모음이 바뀐 게 아니니까. 자음 바뀌었잖아요. 얘랑 얘아브가부 되는 게원순모음화구나그 다음은요? 부엉부엉이 이가 접사구나. 갈갈때 대가 단어구나.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좀 빨랐어야 될것 같은데 당황 후에 생각이 좀긴 느낌이 아니었을까. 요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빨리면 나중에 할게 없잖아요. 1번 아까 했던 거죠. 기본자 기본자가 있지만 서로 다른 걸 본떴다. 기본자는 모두 그럴 리가 없겠죠. 돌려 쓸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었으니까. 뭐야.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단어 예시가 안된게 있어요? 가획자 중에 단어 예시가 안된게 어딨어? 실제로 뭔소리야 아까 맞는 생각일 거고요. 뭐야 다 예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의도한 건 얘겠죠? 근데 여기 여기 언급이 없어요. 여린이웃에 대한. 그냥 뭐야? 키읔 있는데? 하고 지우면 돼요. 그 다음 4번. 초성자 용자래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단어를 쓸수 있다. 얘는 반설음이 뭔지 알아? 를 묻고 있긴 한데 반설음을 몰라도 상관이 없죠. 반설음을 리을이니까요. 아음 이체자의 예시단어. 얘는 리을로도 쓰고 그다음 리을 또 있다. 한번. 그러니까 난도가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이지만요. 여러분들 체감난도 높았을 듯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얘는요. 이렇게. 그 다음 셔울만 보래요. 그 다음, 풀만 보래요. 우희 보지 마세요. 거미만 보래요. 그 다음, 닭과 닭나무만 보래요. 그 다음, 얘가 뒤에 해당하려면, 거미 2가 됐어야겠죠? 답은 4번. 기준만 정확히 잡고 왔다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37번. 이거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 불규칙 활용의 유형 나왔는데, 얘는 희유 불규칙이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불규칙 활용이 또나왔다뭐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불규칙 활용을 소재로 사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낸 거고 문제를 읽고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히읗을 재료로 쓰긴 했지만 히읗 관련된 지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안에서 자료 해석을 잘 했어야 됐어요. 기억이 1번과 2번으로 있는 이유는 뭐야? 오히려 양성모음, 음성모음 문제라고 보는 게좀더 맞지 않나요? 모음조화 문제라고 봐야겠죠. 여기 있네. 그 다음 또 하나 활용형이 줄어든 가능 여부. 어떡과 어가 만나면 어때? 아, 이게 줄어든 거구나. 적어도, 조금 맛에, 아, 이런에 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억의 1번은 아니겠죠? 끝. 그 다음, 이럿과 비슷해 보이는 걸 위해서 찾아! 결과적으로 이래서가 됐다면, 어서가 붙었을 텐데, 아, 어가 붙으면 이 어가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왜? 서를 빼세요! 그럼 이럿에 어가 붙으면 이래가 되겠네요? 그러면 줄어든 게 확실하니까 니은에 해당하겠군. 답은 1번. 지식을 잘못 꺼내면 좀 오래 걸렸을 만한 문제인 것 같고 자료 해석을 하고 보기를 읽고 풀려고 했으면 되게 담백하게 볼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이네요. 이 정도고요. 너무 쉽게 풀어 열받나요? 37번 오답률 좀 위에 있던데 이런 문제였어요. 이번부터 절대 볼 이유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긴 했죠. 열받아도 어쩔 수가... 어, 보기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와이 문제는 의외로 6시랑 이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왜? 그냥 이 영화가 없으면 얘가 5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해할 만한 게 봐봐요. 영민이가 있고요. 이 영화. 이두 가지 때문에 시간 6시가 돼요. 만약에 평화한테. 평화야 시간 맞춰서 와. 5시예요. 근데 영민아 시간 맞춰서 와. 6시고요. 평화한테 갑자기. 아니다 평화야 영화 시간 맞춰서 와. 이러면 6시예요. 이런 짜증나는 문제 이긴 했고. 그냥 뭐 시간 따라 하나씩 넘는 거죠. 하나씩. 선택지 따라 그냥 선택지 따라 하나씩 넣어 보는 거죠. 넣어 보면 아마 금방 할수 있는 문제이긴 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이급감이 일단 상이하다 갔다 의외로 6시요. 기음과 미음은 다 과거인가? 어, 미리 먹는 건 좋은데 바라 시간 기준이라고 했죠? 그때 미리 먹는 거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과 미음이 가리키는 시간대에는 이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행은 영화 시간 6시. 디귿과 한 시간 앞서 미리 먹는 건 좋다. 다 영화 기준으로 정해진다. 3번 끝 이렇게 풀겠네요. 출발 장소가 다른 거 보이면 되겠고요. 다른 곳을 의미하는가 그리 같은 곳을 의미하더라. 자, 39번입니다. 39번은 어우 문제가 어지러워요. 미리 준비했던 그런 유형이나 단어는 아닐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떠올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별로 문제 풀이 해주실 필요가 또 하나 있겠죠. 뭡니까? 이 주제에요. 수업 때는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다른 주제 유사한 다른 주제에 비해 좀 쉽다라고 오히려 오히려 말씀드리는 주제죠. 뭐 파생 vs 파생 부사 vs 용언의 부사형이요. 얘는 왜 쉬운가? 어려운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요. 뭐 아우 얘는 어렵죠.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음기 라는 형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렵다. 형태로 판단이 안 되니까 뭐로 판단합니까? 꾸며주는 말이 무엇인가? 가지고 문장 내에서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는요? 파생부사는 뭐로 판단한다? 이, 히로 판단한다. 용어의 부사형은요? 개, 도록, 드시가 대표적이다. 형태가 달라요. 처음 읽긴 좀 짜증나고 기억하기에는 귀찮죠? 왜?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외운 후에는 그냥 생김새 보고 바로 하면 되니까 편해요. 그다음 문제를 훑어봅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가 있죠. 쭉본 다음에 표시부터 하는 걸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뭐 헷갈림 방지하는 건데요. 그 다음은요. 음, 음. 하나, 둘. 그다음 전혀 한순간에 물론 형광펜을 없겠죠 시, 현장에서 하지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원칙대로 깔끔히. 그다음 왼쪽부터 할지 오른, 오른쪽부터 할지 고민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왼쪽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얘는 기억이라고 했어요. 부사어를 관형어를 수식해야 되는 뭐야?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웃는 틀렸죠? 웃는은 뭐였죠? 관형어였으니까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사어를 쓰긴 했으나 그거에 대한 판단조차 필요 없었다고요. 그 다음은요. 조금 굵은 어 뭐야? 부사어를 수식해야 되는데 뭐야? 관형어 또 수식했잖아. 또 지웁니다. 그 다음은요. 무턱대고가 싫어하는 어? 니은? 관형어 맞는 거 같은데 인정. 전혀 같단? 어 관형어? 어 맞네. 인정. 그 다음 원칙대로 깔끔히입니다. 얘는 뭐 다른 부사어를 수식했네요? 뭐야 근데 리을이라고 하면 어떡해. 서술어 뭐다안되네 쉬워. 3번과 4번 남았어. 이젠 니은과 디귿 가지고 뭐합니까? 무턱대고 가. 보는거죠. 용언의 활용형이 맞는가? 어 맞아. 그 다음 미은 봐도 되고 디귿 보러가도 되고. 문제 안에서 계획 세운 다음에 그 순서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미음 바로 볼게요. 미음은요. 음. 많이가 있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 맞는데 뭐야? 용언 활용형이 아니라 뭐죠? 이니까 파생 부사. 그냥 많다가 떠오르니까 얘도 용언의 활용형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주제가 마지막에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인정? 또 인정. 지워집니다. 디귿 인정이었 인정이었나요? 전혀 같단. 일단 디귿 부사가 부사. 어, 부사 맞네요. 얘는요. 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술어 꾸몄는데 맞네요. 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뭐 뒤에 문법 관련 문제 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냥 내용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섯 문제 시간이 많이 소비돼서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었겠지만 실제로 이걸 푸는데 뭐 들어가는 행동들의 난도나 아니면 활용되는 지식들의 난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악랄한 거죠. 시험지가.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이거 뭐야. 이런 게 진짜 수험생들 열받는 게저 같은 사람이 방구석에서 풀면 진짜 쉬워요. 시험지가. 긴장 없이 풀면 하나 풀고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 되게 쉽다고요. 근데 시험 운영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많이 빡세네요. 앞으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 이거 가지고 연습하자 보다는 계속 시험 운영을 함께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운영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좀 심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함께 노력하려면 아무래도 제현강 네, 진행하니까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공통과목 전문항 해설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고 언매 해설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